친근한 동네 미용실. 일하다 말고 지금 뭐 하고 있게요? 감자전 부치고 있어요. 노릇노릇 맛있겠죠? 신기하게 생긴 이 물체, 생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고기도 아니고 뭐게요? 환자. 지글지글지글지글 터덕터덕터덕터덕터덕 이 하는 소리가 비오는 날 빗소리, 빗방울 소리하고 똑같다네요. 부침개는 비오는 날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비도 오지 않는데 글쎄 오늘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딸이 한 냄비를 감자를 까고 강판에 갈고 어깨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투덜투덜 하면서도 먹고 싶은 걸 만들었답니다. 정말 한 시간이 넘도록 감자 까고 강판에 갈았어요. 엄마 열심히 배웠지. 딸 덕분에 먹게 되는 감자전. 청양고추 송송 썰고 밀밀가루 남아있어서 약간 믹스해서 만든 감자전. 비주얼 좋죠? 예쁜 딸이 감자전 킬러예요. 딸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감자전을 한가한 틈을 타서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가까이 가니까 글쎄 딸이랑 둘이서 감자전을 10쪽을 넘게 부쳐 먹었나봐요. 대단하죠? 딸도 먹성이 좋고 엄마는 더 좋고 대식가로 감자전은 작은 딸이 정말 좋아해요. 뭔 버터야? 롯데 프라임 버터. 롯데 프라임 버터. 얘랑 그게 뭐라 했지? 관자. 자. 관자놀이. 관자. 관자. 관자는 버터랑 찰떡궁합이잖아.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버터를 관자. 구이를 만들기 위해서 버터도 사서 관자 구이를 하고 있어요. 맛이 쫄깃쫄깃 색다르고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았어요.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엄마는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하니? 뭐하다고?